2019년 1월 3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자유당과 바미당이 올해 첫 당내 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일제히 맹폭하며 협공에 나섰습니다. 문 대통령이 국민의 고통과 호소에 귀를 닫은 불통 대통령의 모습이라며 비난했습니다. 득득 떠드는 소리는 소음에 가까워서 그렇다는 걸 모르는 모양이야. 2.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10년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의혹이 말끔히 해소되었다는 주장이지만 자유당이 청와대 특검반 의혹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특검을 공식화했기 때문입니다.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지만 결국 뻘밭에서 헤매는 꼴이 되지 않을까. 3. 김태우 전 특검 발언이 조국 수석의 발언에 대해 모두 거짓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 수사관은 16개월간 근무하면서 경고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승진하려던 것으로 주의받은 게 전부라고 주장했습니다. 누가 거짓말하는지 통밥이 딱 나오는데 뭐 올해 고생이 많겠어. 4.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립현충원을 찾아 순국선열에게 참배한 뒤 적은 박명록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박명록이 정의로운 법원, 좋은 재판, 우리의 사명입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했습니다. 딱 한 줄로 우리의 사명이 명쾌하게 나오는걸. 그걸 여태 못하나 그래. 오, 사실상 물리와 역의 군송 기능이 없는 애물단지인 경인나라 벽길의 활용 방안이 원점에서 재검토됩니다. 역의 화물처리의 실적 예측치가 1020 수준에 머물고 있어 이명박 정부가 타당성 없는 사업을 강행한 탓이라는 지적입니다. 수백억 수천억 들여 떨직 삭진 후 해먹은 이 죄를 어찌 물어야 하는지 원. 6.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을 기대하고 있다며 김 위원장의 신년사에 화답했습니다. 이어서 김 위원장은 북한이 대단한 경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아주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새해에는 앉아서 하는 트윗질 그만하고 제발 만나서 말로 좀 하지. 7. 미국 MIT 공대가 펴내는 MIT 테크놀로지 리뷰의 새해 1위화로 제목은 중국이 지배한다입니다. 유전자, 반도체, 로켓, 자동차까지 중국이 첨단 기술을 이끌고 특히 자동차 시장 주도권을 중국에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의 제동에 일단 멈추셔야 하겠지만 저 기세를 누가 말릴까? 쩝. 8. 저커버그가 후원하고 있는 연구팀이 뇌에 심은 칩으로 실험체의 행동을 성공적으로 재현 사례를 보고했습니다. 연구팀은 이 기술을 통해 미래에는 파킨슨병이나 간질 같은 질환을 치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멀쩡한 신체를 재현하는 일은 생기지 않겠지. 내가 영화를 너무 많이 봤나? 9. 오는 7일부터 일본을 출국할 때는 한 사람당 약 1만원에 해당하는 출국세가 부과됩니다. 만 2세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출국세가 포함된 티켓값이 청구돼 관광차 일본을 방문하는 한국인도 귀국일 출국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어째 한 푼도 남기지 말고 다 쓰고 나오라는 얘기로 들린다나는. 10. 에어부산 대표이사가 자신의 지인을 넓은 좌석으로 안내하지 않았다며 승무원에게 경위서를 받고 승진해서 제외시켰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에어부산은 양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경위서를 작성하도록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비행기 타면 하늘 높은 줄 모르는 모양인데 추락할 때는 국물도 없다. 11. 10년 넘게 자취를 감춘 형태가 겨우 돌아오기 시작했지만 다시 싹쓸이로 사라지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옵니다. 잡힌 명태는 성체 절반 크기인 30cm 안팎이 대부분으로 잡히는 곳도 치열을 집중 방류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우화를 다시 한 번들 읽어봤으면 좋겠어. 명태야. 12. 기해년 새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달구고 있는 것은 한국식 나이로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라며 이를 지적하는 이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나이가 벼슬이 돼버린 한국 사회에 대한 비판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먼저 선, 날생, 먼저 태어나면 선생님인데 꼰대질을 하니까 문제지. 13. 식중독 증상을 유발하는 노로바이러스가 개에서도 검출됐다는 보고가 국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이는 겨울철에 유행하는 노로바이러스가 사람과 동물 사이에 교차 감염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나갔다 들어오면 사람 손만 닦지 말고 개 발도 닦아주라는 말씀. 빡빡.
14. 서울금연지원센터에 따르면 니코틴은 철 표면보다 카페트나 벽에 23배 더 잘 달라붙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담배 연기를 옆에서 맡게 되는 간접 흡연만큼 담배의 독성 물질에 노출되는 3차 흡연 역시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담배 안 핀 지 한 6개월 되니까 몸에서 냄새 안 나니 그건 좋더라. 부하. 미국, 이스라엘, 반이스라엘적 주장, 유네스코 탈퇴, 헐. 트럼프, 김정은 위원장 친서 받아 2차 북미회담 희망, 오.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이낙연 안교환, 오차범위 접전, 엥. 대법원장, 사법농단 수사 불가피, 민낯 공개해야. 암. 신재민 노이즈 마케팅 아냐, 검찰 조사 성실히 임할 것, 검찰, 김성태 의원 자녀 특혜 채용, 의혹 수사 착수. 그, 국정농단 우병우 구속기간 만료로 384일 만에 석방, 오인? 카카오 카톡 프로필에 지구본 보이면 피싱 주의, 응? 밤새 화장실에서 발선, 4세 딸 숨져, 엄마 긴급 체포, 에휴. 한때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결국에는 가능한 것이 된다. 코난 오브라이언. 비합법적인 행위들이 반합법적인 행위가 되고 그러한 비합법적, 반합법적인 일들이 합법적인 일로 가능해진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봐왔습니다. 그것도 대한민국 땅에서는 수십 년 안에 벌어진 삶 역사로 말입니다. 2019년 불가능할 것 같았던 대한민국의 적폐가 해소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당신이 우리 곁에 머물러 있다면 말입니다. 고맙습니다.